자, 시간 없으니 짐들 빨리 싸거라. 아니, 관수육이 보낼 낫띠 일이 아직 한참 멀었는데 이 물건들은 지금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의주 송방에 납품한다. 아니, 그럼 만상유기점에 보낼 물건은 어쩝니까? 그건 니놈들이 할 바가 아니야. 자자, 서둘러. 전조어른, 이번 의주길에 제가 등짐을 매게 좀 해주십시오. 갈 사람은 따로 정했으니 넌 나설 것 없다. 유기등짐은 등골 빠지는 일이야. 다 널 위해서는 말이니 딴소리 말거라. 전조어른. 나서지 말라니까. 네 이놈, 혹 딴 마음 품관이냐? 제가 다녀오라 일렀습니다. 상옥일 보내주십시오. 이 아이는 관노비 신분이야. 의주 같은 원행에는 데려갈 수가 없어. 제가 의주 성방유기전에 있는 주물유기를 보고 오라 했습니다. 그 주물유기와 방자유기의 차이를 알아야 제대로 된 유기를 만들 것이니 다녀오게 하십시오. 차비하거라. 감사합니다. 만상들에게 발각되면 우리를 죽이려고 들게다. 빨리 물건을 전하고 의주를 빠져나가야 한다. 아, 대행수 계시오. 뭔 일이요? 납청에서 왔다면 아실게요. 따라오시오. 아그라 듭실합니다. 저는 물건을 들고 따라오게. 너희 짐을 풀고 기다려가라. 예. 역시 주물유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구만. 이만하면 천국상인들도 흡족이 하겠습니다. 자, 약조한 대로 물건을 갖고 왔으니 수량을 확인하시죠. 그럽시다. 여긴 어떻게 해? 납청에서 유기를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납청에 갔을 때 유기장에서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난 내가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는데 역관이 되겠다는 뜻은 접은 겁니까? 아가씨. 아니 자네? 그게 정말이냐? 아, 정말 그놈이 의주 송방으로 유기를 지고 들어갔다는 게야? 틀림없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그게 사실이면 보통 일이 아닐세. 도방 어르신께서 아시는 날에는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삼보. 제 어르신. 일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지? 달포 전에 납청에 들렸을 때도 별다른 내색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수십 년 거래를 끊고 우리 만상을 배신한 그 김태출이 그놈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당장 붙들어 요절을 내겠습니다. 넌 자식아 입닥치고 있어. 유기쟁이도 장사친데 장사하는 놈이 돈을 따르는 건 당연하지. 문제는 김태출이 그놈이 아니라 그놈 마음을 한순간에 바꿔놓은 송방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 옵니다.
그간 송방의 움직임에 별다른 마음을 두지 못했으나 그 사이에 우리 만상의 상권을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어옵니다. 전국 상인들과 인삼 밀거래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송방 대행수가 여자라고 했지? 예, 송도대방 박주명 어른의 딸이라 들었습니다. 박주명의 딸이라. 호랑이 새끼를 고양이 새끼인 줄 알았군. 일단 무슨 조건으로 김태줄이 마음을 바꿨는지 그것부터 알아봐야겠어. 어이 순탁이. 예 어르신. 김태줄이 그놈 잡아. 예 분부 거행하겠습니다. 그만 나가들 보게. 예, 예, 예. 어이 삼보. 예 어르신. 넌 책임져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십시오. 두 눈 말짱이 뜨고 병신됐는데 용서를 해? 아니, 어르신. 한심한 놈. 저 자식 저거 광에다 가두고 산알 굶겨. 병신. 정주역참의 관노로 있다가 지금은 납청유기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연유로 관노가 됐답니까? 그 얘기는 끝내 안 하더군. 역참 관노가 유기장에서 일을 한다면 우리 성방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난 조선 사람이 그 사람처럼 유창하게 천국말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천국 상인들과의 거래가 늘어가는데 우리 송방에서 그 사람을 쓸 수만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자 서둘러 떠날 집에 가라. 전조를 잠시 집에 좀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자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관노가 된 이후로 어머님과 동생들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으니 잠시만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전조는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길목마다 만상들이 지키고 섰습니다. 뭐야? 들었느냐? 지금 그럴 경황이 없다. 전조는 잠시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자식이 제정신이야? 지금 만상들한테 잡히면 뼈도 못 추를 편인데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네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그만 가자. 여기까지 와서 어머님의 생사조차 모르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조를.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잠시 기다리세요. 만상들을 피해 무사히 의주를 빠져나가게 해드릴 것이니 다녀오게 해주세요. 선천으로 갈 배편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정강 폭으로 나가면 만상들도 어쩌지 못할 겁니다. 진안을 불러오세요. 예. 훈련원 군관 출신으로 무예에 능한 사람입니다. 설령 만상들과 마주친다 해도 이 사람이 지켜드릴 것이니 보내주세요. 다녀오너라. 고맙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요. 아니 유기장에서 쓴 사람인데 못쓸 까닭이 없지 않소? 그만한 대가는 치르겠습니다. 납청 유기장에서 관노를 데려다 쓰는 것은 관수유기를 납품하기 때문이요. 그 때문에 관하에서 눈감아주는 것이니 그 얘기는 없던 걸로 합시다.
전조른, 전조른. 상옥이 왔습니다. 자,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그래, 가족들 소식은 확인했는가? 배려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어이, 김태출이. 도방으로 신께서 뵙자신다. 난 볼 일이 없어. 쥐새끼 같은 놈 가자면 갈 일이지 뭔 말이 많아. 끌고 가. 넌 또 뭐야? 자식 봐라.